마세요. 이거 이상 안 나옵니다. 자, 주택조합 넘어갑니다. 주택조합 밑에 207쪽. 자, 207쪽 가면 주택조합 나오는데, 주택조합은 여러분들 무조건 100% 나와요. 많이 나오면 두 문제도 나와, 이거. 근데 양이 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이게 주택조합이요, 종류가 3개 있어. 일단 3개로 출발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많을 수밖에 없거든. 자, 주택조합이 문제가 좀 많잖아. 지역주택조합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 피해도 많이 보고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가막 계속 규제를 덧붙이는 거 막. 그러니까 지나갈수록 막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면 뭘 해요? 법을 바꾸죠. 규제를 더 많이 하는 내용을 더 만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불리한 거잖아. 우리는 공부할 내용이 많으니까 빨리 올해 합격하고 나가는 게 정신 건강에 좋다고. 올해 앉아 있어봤자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일단 올해는 제가 보면 바뀌진 않을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완전히 끝내서 졸업하시면 돼요. 자, 일단 주택조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수의 구성원이 이렇게 나와요. 많은 수의 구성원이 뭘 하려고 모이냐? 여러 명이 모인다는 뜻이거든. 이때 두 가지 목적으로 모입니다. 자, 첫 번째는 주택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가 주택 마련이에요. 내집 마련. 그래서 주택을 마련하거나 첫 번째 목적이 있네. 이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이 두개 있다는 뜻이에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 그 다음에 우리는 내집 있어. 난집 갖고 있어. 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리모델링만 할 거야 라고 설립하는 조합도 있다는 거야. 목적은 딱두 개야. 그러기 위해서 주택을 마련하게 설립한다라고 하면 지역과 직장이고요. 아니다, 난내집 있다. 내집 있으니까 너무 노후화가 됐어. 노후 억제할 거야. 리모델링 할 거야 라고 설립하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두 가지.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 얘네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 있죠? 얘네는 같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설립 목적이 본질이 똑같으니까. 떨어지는 일이 1도 없어. 한 몸이야, 한 몸. 근데 리모델링 있죠, 그죠? 얘는 같이 다닐 이유가 있나 없나? 1도 없지. 얘는 따로 보셔야 되는지 앞으로. 이거 나눠서 보셔야 돼. 공부하실 때 방향이라든가 목표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나 목표에 맞게 따로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리모델링은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보시면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제외할 수밖에 없죠. 목적이 다르니까. 여기는 집을 갖고 있다니까, 이 사람들은. 2, 3 집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 그러면 목적 자체가 다르니까 일단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셔야 돼. 얘는 한 몸이다. 지역과 직장은 한 몸이고 리모델링은 별개다. 목적이 다르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지역과 직장이 동일한데 그럼 차이점은 있을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어떤 차이냐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은 구성원이 달라요. 구성원. 그래서 예를 들면 같은 지역, 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이 모여. 주민들이 여기 주민들이 모이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모여. 목적은 뭘까요? 여기 있잖아, 마련한다고. 그렇지. 이 구성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주민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요. 같은 직장이 있죠. 거의 근로자가 모입니다. 근로자가 모여서 내집 마련합시다 라고 설립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직장주택조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는 근로자가 모이네. 동그라미 이렇게 있지. 구성원의 차이가 있지 뭐. 그리고 목적은 동일하네. 내려서 주택을 뭐 한다? 마련한다. 됐네. 뭐이 정도 하면. 그죠? 그러면 이제 목적이 분명해지잖아, 지금. 아, 그럼 얘네 두 개는 차이점이 하나구나. 구성원의 차이가 있구나. 요 정도만 보시면 돼.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럼 리모델링은 누가 될까, 여러분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자, 공동주택을 갖고 있는 소유자. 무조건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 이게. 공동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분들이 집을 갖고 있죠? 갖고 있으니까 뭘 한대요? 그 주택을 뭐 한대요? 그러지. 노후 억제 한대, 노후 억제. 리모델링 한대. 이게 목적이야. 리모델링만 하기 위해서 설립하게 되면 그 조합의 이름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된다. 뭐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이렇게 출발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설립을 하는데요, 지금. 자, 2번 내려가시면 주택조합을 설립한다. 그럼 몇 가지 조합을 설립한다? 3개, 3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설립할 때 조합이잖아요, 그죠? 조합은 무조건 인가받는 거지 뭐. 뭐 맨날 하는 게 인가인데 뭐. 여러분 모든 조합은 다 인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누구한테 인가받습니까? 라고 하면은 다섯 명이거든요, 원래.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인데 이렇게 나오잖아.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뭐 한다? 마련한다. 그럼 두 가지 조합을 말하지. 지역과 직장. 또 하나 뭐 하는데?
리모델링 하는데. 그럼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여기 포함이 되네 지금. 그럼 세계적으로 말하는 거잖아. 지역이 되건 직장이 되건 리모델링이 되건 전부 다 설립할 때 다섯 명이라고 써 있잖아 지금. 다섯 명. 근데 자치시하고 자치도는 의미가 없죠. 예, 그러니까 법에서도 딱 한 번 써주고 뒤에부터 이렇게 세 명으로 써요. 시험도 세 명으로 나오는 거야 그냥.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찾아가서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인가받는 겁니다. 인가받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뭐 인가받은 사항 보세요. 자, 인가받은 사항을 뭐 하는데 지금? 변경. 그럼 앞뒤가 똑같아야 되지. 변경할 때도 또한 뭘 받아야 한다? 인가. 이렇게 이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번은 그냥 가볍게 보시라는 거야. 가볍게. 뭐 무겁게 보지 마시고. 그러면 2번이 뭐냐면 아, 여러분 보시면 여기 지역하고 직장만 있고 뭐가 없어요? 아, 그렇지. 그냥 한자 넘기세요. 한자 넘기면 208쪽에 가면 아, 지역 직장이 2번에 보이고 밑에 쭉 내려가. 핵심 보세요. 핵심. 밑에 내려가서 거의 보시면 리모델링 나오나 지금? 그 리모델링은 따로 있잖아 지금. 그 따로 이제 시작할 때부터 달라지는 거야 지금. 왜 달라지냐면 지금 이 지역하고 직장은 목적이 뭐라 했냐면 내 집 마련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내 집 마련 목적이면 뭐가 있어야 돼? 집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인가권자한테 찾아갈 때 뭐 바깥에 하나 사들고 들어가면 안 돼. 아, 나는 이렇게 땅을 마련했으니까 여기다가 아파트를 올릴 겁니다. 아파트를 올려서 조합원들한테 우선 분양해 줄 겁니다. 라는 게 들어와야 인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집을 지을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지. 상식적으로 봐도.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인가를 내준다?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일정 비율이야. 땅에 대한 소유권은 일정 비율 갖고 와.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일단 사용권원이라고 하거든. 토지 사용 승낙서 있어요. 그거. 그걸 80% 이상 갖고 와야 돼. 그러니까 해당 여기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면 여기 땅이 있을 거 아니야. 부지가. 여기에 토지 사용 자 우리가 권원이라 그래. 이걸 토지 사용 권원이라고 하는데 제가 편하게 말하면 사용 승낙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아, 여기 소유자가 있겠지. 내 땅 써도 좋다라는 거 얼마 이상. 80% 이상에 대한 그 토지 사용 승낙서가 있어야 돼요. 그걸 갖고 들어가야 돼요. 인가 받으러 갈 때. 지역하고 직장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권도 확보해야 돼. 소유권. 이게 플러스야. 플러스. 엔드. 엔드. 자, 내가 직접 땅을 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15% 이상. 다시 얼마 이상? 15% 이상이죠. 그렇지. 자, 80 이상 사용권은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엔드. 그리고 엔드. 자, 15% 이상에 해당되는 뭘 확보할 것? 소유권을 확보할 것.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 시장구청장이 오케이. 인가 내줄게. 라고 인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요 지문 자체를 안 바꾸고 바꾸를 틀리게 바꾸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여기를 지역 직장 대신에 뭘로 집어넣어. 그렇지. 리모델링은 여기 나오면 싸다기 날려야 돼. 아니 내 집이 있다니까 땅이 필요 없다고 리모델링은. 그래서 여기는 리모델링이 포함이 안 된다는 게 첫 번째 논점이고요. 포함될 수도 안 되겠죠. 그죠? 리모델링은 들어오면 안 돼. 그럼 여기는 딱 두 가지 조합만 들어가는 거야. 내 집 마련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역과 직장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자 그거 두 개 갖고 들어가면 인가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무슨 조합이에요? 그러면 지역과 직장인데요. 리모델링은 뭐가 필요할까? 땅은 필요 없지, 그지? 땅은 필요 없어. 그럼 뭐가 필요할까? 소유자가 있겠지 지금. 그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거야. 결의서. 결의서라래. 인가받기 위해서는 결의서가 필요한데 그 박스 안에 1번에 이렇게 써 있잖아. 다음에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결의서 그러면 되지 뭐. 결의서. 자, 그럼 다른 사람이 오케이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결의서가 필요한데 자, 두 가지예요. 자, 1번, 2번입니다. 두 개. 일단 큰 틀로 보실 때 리모델링은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주택단지가 있으면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어. 그리고 한 개 동만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한 개 동만도 할 수 있다는 게 2년 전에 답이었어.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치는 거 의심하지 말고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동의 요건, 이 결의 요건이요. 몇 개 있는 거예요? 아,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두 개가 있는 게 맞잖아. 그러니까 1번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전체를 할 때 결의서고요. 결의 요건, 동의 요건이고. 두 번째는 아, 동만 할 때 결의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게 두 개가 있다. 그걸 잡아야지. 틀을 잡아야지. 그치?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결의 요건을 먼저 외우셔야 된다는 거야.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겠다라고 할 때 자, 전체에 대한 결의 요건은 3분의 2예요. 3분의 2. 숫자 외워야 되고 3분의 2.
자, 그럼 전체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서가 있어야 되고 그분들이 도장을 찍어줘야 되고 그리고 자, 그 동별로도 필요해. 동별로 각 동별로도 필요해. 두 개의 동의요건이 필요한 거지. 결의서가 두 개 있어야 돼. 전체는 3분의 2 이상 받아와야 되고 동은 과반수. 과반수 동그라미 쳐야지. 과반수. 그러니까 한 개 동씩은 다 과반수가 반수 넘는 사람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체를 볼 때는 얼마 이상이 필요하냐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그러면 자, 요거는 언제 어떻게 할 때 결의 요건이에요?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결의 요건 맞죠? 그러면 그건 끝났어 이제 하나. 전체를 대상으로 할 때 딱 결의 요건 3분의 2 이상 플러스 과반수야. 근데 한 개 동만도 할 수 있잖아. 동만도 할 때는 앞에 있는 숫자 내리는 거야. 아까 외운 거 있죠? 아, 이거 내려 그냥. 쭉 내려서 얼마 이상? 3분의 2 이상 이렇게 맞춰가서. 따로 외우지 마시고. 그러면 또 양이 많아지니까. 그냥 한 개 동만 한다 그러면 전체 외웠잖아. 외운 거에 맨 앞에 있는 숫자 있죠? 내리시면 돼. 그러면 이거 동만 할 때는 자, 동에, 그 동에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의 3분의 1 이상의 결의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은 결의서만 있으면 안 되고요. 일정 기간 경과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2년 지났는데 리모델링 하다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리모델링은 최소 10년 이상은 지나야 돼요. 몇 년? 10년. 10년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은 지 10년 지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때 리모델링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 하나는 대선, 또 하나 증축인데 대선을 통해서만 하겠다. 증축 안 해 우리는. 대선만 할 거야. 대선을 통해서 노후 억제 할 거야. 리모델링 할 거야 라고 할 땐 10년만 지나면 돼. 10년. 자, 여기 대선일 때 10년이라고 써있지, 그치? 그러니까 증축은 몇 년 지나야지? 요게 더 많이 나와, 증축이. 증축 나오면 10년 지나면 안 돼요. 10년밖에 안 됐다, 11년, 12년 됐다, 증축형 리모델링 못 합니다. 그러면 증축형 리모델링 할 때는 최소 필요한 게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돼. 그럼 15년 이상은 지나야 된다. 이 서류를 갖다 내란 얘기야. 우린 준공검사 받고 나서 10년 지났다, 15년 지났다, 15년 이상 됐다, 라는 거를 제출하면 그때 인가를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크게 보면 1번의 요건, 결의 요건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할까? 아, 경관현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는이 아니라 엔드란 말이야. 두 가지 요건, 서류가 다 들어가야 돼. 하나는 결의서. 결의서. 또 하나는 경관현수를 증명하는 서류 그러셔야 돼. 다시 하나는 결의서, 또 하나는 경관현수를 증명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러면 인가를 받아서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난주에 다 한 건데 이거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그죠? 이거 신고하는 거 기억나세요? 신고? 이건 예외조항이죠. 원래 조합은 원칙이 인가받는 거잖아. 근데 인가는 거의 안 나와. 왜냐하면 예외조항을 빼고 내야 되기 때문에 못 내요 시험에. 인가는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수업 시간에 듣고 넘어가고 신고를 조금 더 신경 써 보셔야 돼. 신고. 그럼 신고는 완화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때 그리고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이 앞에 있는 거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거든 지금 본시험에서. 그러면 이게 어디를 바꾸냐면 그럼 봐세요.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데 직장인 근로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국민주택을 공급만 받기 위해서 설립한대요. 그럼 여기는 키워드가 어떤 주택을 공급받는 거죠? 국민주택이거든요. 그러면 뭐 시시껄렁한 거 하지 말고 두 가지 요건 준다고 보시면 돼. 국민주택을 공급받고자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이 있다면 요걸 바꾼다고. 요거 본시험은 요걸 인가로 바꾼다고. 신고에다 별표하고 얘를 바꾸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 물론 신고는 시장거수 구청장한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게 유일하게 신고하는 유일한 대상이에요. 요거 하나. 요거를 바꾸는 부분은 그 신고를 인가로 바꾸면 싸당이 날리고 오면 돼. 그래서 여기는 완화가 되는데 그 완화가 되는 사항을 바꾼다는 얘기지. 신고를 뭐 인가로 바꾼다든가 하면 다 X가 되는 거고. 똑같죠 뭐. 자, 신고한 내용을 뭐 하는데 지금? 변경. 그때도 뭐 해야 돼요? 신고하는 거지 뭐. 최초로 신고했으니까 변경할 때도 신고하는 게 맞지. 그건 어려운 건 아니고. 그런 건 기본이니까 그냥 읽어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럼 4번부터 한번 우리가 해석이 좀 되나 볼까? 여러분 주택이 우선 공급이거든? 자, 이제 드디어 됐다. 해석이 돼야 된다. 주택이 우선 공급이면 조합이 3개 있잖아요. 그럼 지역주택조합은 주택건설하죠?
건설해서 조합원들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맞지, 그지? 자, 만약에 지역주택지원 나오면 동그라미 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주택지원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근데 리모델링은? 내 집 갖고 있지? 뭘 주택을 우선 공급해줘. 말이 안 되잖아. 공급 목적이 1도 없다니까 지금. 내 집을 갖고 출발하는 거지 본질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이거예요. 무슨 조합은 제외. 아, 리모델링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선 공급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역과 직장만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걸 뭐하러 외워요? 당연히. 당연히 리모델링은 빠지는 거지. 조합원들한테 우선 공급할 수 있다고 끊으시면 돼. 여기서 뭐 뒤에 읽어보면 되고. 근데 아까 위에서 신과거 설립한 직장주택조합이 있지? 그럼 여기는 무슨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설립했냐면 국민주택이니까 그 국민주택을 직장주택조합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당연히 우선 공급할 수 있지. 어쨌거나 이 지문 중에 무슨 조합이 들어가면 안 되냐면 리모델링 들어가면 다 싸대기 날리고 와야 돼. 요거 키워드 요거 무슨 조합 제외 리모델링은